도도말고와 두 마리? 세 마리? 오! 아, 작다. 오, 왔어, 왔어. 작아요. 오, 오. 작다. 또 왔어, 제발 큰 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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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오케이! 왔어, 간! 정보라! 기다려, 내가 간다! 갯벌 같이 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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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무시 두 개, 무시 두 개! 민첸이라고 하는 건데, 갯벌의 지렁이. 좋다. 좋다. 빨리 좀 나와! 우리 아,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위에 꺼내놓을까? 어? 뭐예요? 오늘 해 먹을 거! 오우야 씨! 오우야 씨! 장난 아니죠? 오! 진짜로? 어, 진짜로? 우와. 여기 잡고 있어야겠다. 오, 뭐야? 뭐, 시즈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시즈닝이 많이 필요한 요리를 하려고요. 오. 와, 나 이게 제일 반갑다. 야, 이게 제일 반가워요, 이게. 여기 양꼬치 시즈닝이 있는데? 어, 6이야? 나 수산일 줄 알았는데. 수산인지? 수산이에요? 네. 근데 양꼬치 시즈닝이 있었어. 아, 혹시 몰라서 갖고 왔어요. 아, 고기 혹시 갖고 있나 싶어가지고. 고기 저 썩은 거 두 개 있긴 한데. 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진짜 랍사, 로브스터. 와, 뭐야? 새우! 새우! 와! 루꾸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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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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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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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못 잡을 줄 알고 사 갖고 와. 예. 이거는 써요, 지금? 이거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해감을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해감. 아, 해감 어떻게 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물을 집어넣고 소금을 조금 뿌려가지고 아, 기본적으로 산 건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아, 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 잡아가지고 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아. 내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일 해장하시죠, 이걸로? 아, 좋아요. 그럼 지금 이거 해놓을까요? 네, 네 비세요, 비세요. 물. 소금만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어, 일단 톡톡톡 해보세요. 오, 스톱 잇! 그럼 이거 어디다가 그냥 저장해놓으면 되죠? 네. 바이바이! 야, 이거 힐링이네. 이제 힐링이네. 나는 원래 힐링을 하러 왔어요, 사실. 빙수님은 지금 바로 힐링이네. 갯벌을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거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래, 가면 봐야지 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미국 남부 가정식 뭐죠? 보일링 크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링 크랩?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시즈닝한 걸 갖다가 막 흔들어가지고 팍 구워서 먹는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많이 파는 거? 네. 어. 미국 남부식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뭐야? 유부도라서. 그래서 오늘 요리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아, 도와드릴 거 있으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아, 예. 먹어야 네. 돼요? 요 먹을 만치 싹 다 집어 넣어서 삶아야 돼요. 한 번에? 어, 아, 진짜? 네. 홍합부터 넣습니다. 아, 예. 오케이. 하하. 새우 거 다 넣어, 다 넣어. 와, 이거 진짜. 와, 그냥 지금 먹고 싶다. 하나 꺼내서. 이거. 끝이 안 나. 이제 마지막에 게.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물을 먼저 붓고 얘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물을 너무 꽉 채우지 마시고 한 반 정도만. 반 정도만. 예. 그다음 거기 위에 랍스터 올리고. 아, 비주얼 너무 좋다. 이제 이거를 삶아야 되죠? 삶아야 됩니다. 근데 그니까 버너가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진짜. 해다 지고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겠는데요? 헤드랜턴 끼고 먹을 것 같은데. 헤드랜턴 끼고 먹을 것 같은데. 주민분한테 끓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 발 조심, 발 조심, 밑에. 우선 가요. 햇반 조심. 햇반 그래요? 빙수님이 이거 다 준비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캠프파이어 저희가 준비하면 되는 거죠? 장작이나 장작, 장작이나 좀. 도마뱀 잡던데 이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잘 부탁드려가지고요. 삶아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렇게 금방 삶아질 것을 갖다가 여기서 그러게 하고 있었으니 저 오픈! 기가 막히죠? 버터 넣고 저거 싹 집어넣고 쉐킷쉐킷 해가지고 끝! 어제 먹은 삼겹살이요 절대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더!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이거 빨리 들어가지고요.
이거 지금 내가 할 게 아니라 부모한테 시켜야 되는데. 이거 시즈닝. 시즈닝가루 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흔들어. 언제 와! 오, 뭐야? 아, 빨리 와! 벌써 끓여왔네. 다 됐는데 안 됐다고 해야지. 빨리 빨리. 번화가가. 네. 빨리 흔들어야 돼. 우리 그래. 오, 이거 힘들겠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렇죠, 야, 야. 아이고, 잘했다. 그렇지. 좌우로 흔들어, 흔들어. 자, 한번 열어보시죠. 이건 처음이에요. 오히려 그래, 오픈.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오, 야, 이거 동남아 그 약간 별미 냄새 나. 와, 근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비주얼 장난 아니죠?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거. 자, 짠, 짠. 아. 이거 소스가 사기지, 진짜. 와, 너무 맛있는데? 태우. 아. 이거 저 까야죠. 뼈 그릇에. 이게 원래 이 보일링 크랩 자체가 네. 원래 손으로 아, 먹는 거죠, 원래. 네. 네. 새우. 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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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미쳤다. 이런 거 먹방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유부 초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유부 초밥 위에 소세지. 팔래요. 아. 따라하게, 따라하게 할래요. 해볼게요. 유부 초밥 위에 소세지. 아, 진짜 웃기다. 맞다.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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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드실 스푼 아니면은 몰아먹기. 아이, 그래도 먹어야죠, 같이. 아니, 같이 아니, 먹어야죠, 예, 예, 했는데. 아니, 가위바위보 하세요. 일단 빠낼 거야. 난 이길 거야. 아, 안 되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아, 안 되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아하! 아하! 아, 저 다 먹긴 그렇고, 나 배워 먹게요. 맞다, 내가 형이에요, 여러분. 아, 아가리 크네. 아, 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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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리. 와, 진짜 맛있어. 그럼요. 어, 안에 알이 또 있네. 응. 그, 뽑아보래. 어, 뽑아보래, 뽑아. 오! 알이 진짜 고소하죠. 응. 왜 이렇게 뻑뻑해 보이지? 이 유부 하나 같이 먹어요. 와, 이거 진짜, 하우, 배불러. 여기랑 딱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선정했어요. 아, 박수, 박수. 아! 아유,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유, 예. 잘했다. The train's passing by our bedroom window. It feels like the writing's on the wall. You try your best to reassure.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갯벌 체험을 처음 이제 했잖아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 그 조개 주울 때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조개는 진짜 그 맛 중에 제일 약한 맛이고 조금 살아있고 이런 거 그 딱 잡으면 어제 잡았던 그 표범 장지뱀 아이 그건 아 그런 거 딱 아 아, 근데 내일 빈순 가면은 진짜 아 재미없겠다 저희 내일 저희도 가나요? 저희 껴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모이시니까 어떠세요? 원래 우리 셋이 계속 이렇게 같이 막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촬영을 내가 안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아, 나 그게 제일 진짜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 카메라 들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게 솔직히 뭐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째 힘든데 너무 재밌어요. 그 촬영하고 하는 게 개그맨을 준비하면서부터 네.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는데 어떻게 진짜 잘 된 거예요? 해루질을 누가 봐요? 사실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런데 하니까 너무 사람들 좋아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처음 만났던 저를 알아봤던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구예요? 난생 처음. 형계를 한 10마리 정도 따고 몸이 다 젖은 상태로 그때 가슴장어 살 돈도 없어가지고 앞에 검은색 세단 창문 내리면서 완전 막 무서운 얼굴에 문신이 이렇게 딱 있고 펑님 아니세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가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빵님이 제 채널에 와서 항상 네 줄 다섯 줄에서 부르님 영상을 보니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댓글 맨날 남겼었는데 나 너무 팬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나는 딱 그때 들어갔을 때 이 사람 뭔가 해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영상을 막 잘 될 것 같은데? 형이랑 차랑 가면서 이 사람 되게 잘 될 것 같다. 아 맞아요. 들었어요. 진짜 며칠 만에 팡 뜨더라고요. 그쵸? 어, 팡 떴나요? 팡 떴지. 팡 떴죠. 빈생님은 어떻게 그 하게 됐어요? 유튜브를. 유튜브를? 네. 어, 저 원래 일식집에서 일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초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건 내가 그냥 배워서 내가 만들어 먹어야겠다 싶어갖고 일식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었어요. 어, 어떤 걸요? 직접 떠먹으면 더 싸게 먹을 수 있다? 네. 아... 직접 해먹으면? 싸게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리하는데 기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 요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서 어 그럼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 막 또 행행하고 있었잖아요. 아... 이거다. 들어가자. 근데 되게 빙수님은 취지가 좋다. 시작하게 된 취지가. 저요? 알리고 싶어서. 공유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 그것도 좋지. 아 그래요? 어, 좋지. 뭐, 다 좋죠. 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유튜브 하면서 와 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수산물이니까 수급이 진짜 일정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리기로 구독자분들이랑 약속을 했는데 촬영을 못 해가지고 미뤄지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다른 거 찾고 하는 게 체력적으로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조회수 안 나오고 나 이거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고 이런 거 솔직히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는데 그냥 즐겨야 돼. 맞아. 네. 브루님은 어때요? 고충 같은 거? 원래 1일 1 영상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일주일에 5회로 바꿨어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 무너질까 봐 맞아. 알지도 못하는 알고리즘을 맞아. 혼자서 착각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좋게 될까 막 의논하면서 하잖아요 유튜버끼리.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있죠. 맞아. 아. 아, 그런 거 있죠. 귀한 손님 오셨는데 귀한 걸 드려야지. 아이고, 또 빙수님한테 드려야 또 빙수님도 좋아하고. 개미는 진짜 없다. 다 나갔네요. 아유, 언제 다 하냐? 이래서 귀하다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분냐 이래. 3차 정제하면 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자 모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모았어요. 맛있겠다. 초베르. 초베르. 빙수님 깨우러 가시죠. 빙수님 일어나요 이제. 밥 먹어야 돼. 뭐 해줄 건데요? 저희 어제 맛있는 거 해드렸으니까 저희가 오늘 맛있는 거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자고 있... 좀 더 잘래요?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아, 또 하는 거 봐야지.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은 이상한데? 왜 못 보게 해? 그럼 저 메모 설명 좀 하고 있을게요.
자, 바로 끓입시다. 아, 좋아요. 물로. 아, 아유, 해관 다 됐다. 좋아. 한번 씻어야겠다, 식기. 그죠? 아이고, 되셨네. 밥이. 너 어떻게 죽은지 어떻게 보겠네. 약간 이게 비틀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 얘 뭐야? 오, 뭐야? 얘 봐봐. 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얘 봐봐. 얘 보세요, 이거. 살이 가득 찼네. 이거 넣어야지. 그럼 왜? 넣으려고 확인하고 넣는 게 안전하잖아요. 와, 내 조개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거 없어졌어. 마지막에 잡은 게 백합이야. 내 살이다. 바로 해감. 아니, 그걸 열어가지고. 네? 왜 억지로 열어가지고. 아니, 불안해가지고. 뻘 먹는 것보다 이게 박살 낸 다음 하는 게 낫지 않나? 바로 여기서 살 적출해가지고. 아, 이거 야, 뻘이 맞네, 안에. 아니면. 뭐야, 여기 동네 분들 이거 드시는 거예요? 다 제거하니까. 너무 배부르겠는데? 잠깐만. 아이, 진짜. 그거 왜 일부러 열어요? 조용히 좀 하네. 손수지 말라니까. 근데 뭐 이름 뭐예요? 요리 이름이? 요리 이름. 조개국 먹으려고요. 조개국? 베트남 조개국. 베트남 조개국? 네. 괜찮네. 육수를 뽀얗게 우려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육수에다가 해야 돼. 육수를 먹는지. 오, 몇 개 안 되는데? 잠시만. 아직 넣으면 안 돼요, 불린. 원래 해감이 한 3시간 정도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나오네. 근데 얘네 좀 많이 먹었나 봐요. 조금 더 넣어서 빡빡 씻어버려. 아, 좋아. 계속 나오는데? 소금 넣어서 빡빡 씻어버려, 이게. 이게 왜 안 들리나? 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저 좀 갖고 와주시면 안 돼요? 무서운데? 나도 좀 그렇게 해. 그냥 바로 하셔야죠. 다시 합격 됐나요? 네, 합격이에요. 오케이.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좋다. 네. 오늘도 금방 끓겠어. 맛있겠다. 진짜다. 진짜 오늘 금방 끓겠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끓일 때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요. 아, 그거 있대. 자. 준비성 깜짝 놀랄 거야. 자, 이게 일반 고추가 아니라 바로 베트남 고추입니다. 베트남 고추. 이런 매운 거 넣으면 또 잡내가 없어지거든요. 마지막에 넣는 건데. 바로 그냥 줄까? 포션이. 네. 매운 거 한 개만. 개? 한 개. 네 개? 아니, 너무 많나? 그거까지만 딱. 그래, 오케이. 그거 지금 넣어요? 네, 이게 네. 처음부터 우려요, 약간 그. 우려요? 우리구나. 우려. 네? 소금. 어제 소금 쓰고 어제 해감할 때 소금 썼는데. 큰일 났어요. 소금이 없네. 왜요? 네? 왜요? 네? 왜요? 빙수님한테는 완전 다른 엑기스가 지금 하나 있어요. 네. 빙수님만 먹을 수, 저희는 양도 없어서 못 먹고 여기서만 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어제 또 채취를 따로 했거든요. 열매 같은 거. 그거 어제 그 벼 봤죠, 어제? 네. 뭐야, 이거 쌀 아니야? 쌀이네. 쌀이! 그거 거기서 원래 사실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 있는데 어제 모른 척 한 거야. 네. 그래? 네. 갑자기 그 이거 쌀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니라고 하면은 좀 무안해 하실까 봐. 그거 이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비싼 건데. 별미, 건강. 감사해요. 좋은 거 잡아주시고. 아니에요. 일단 드시고 감사 인사하세요. 네. 아우, 파 들어간 거 맛있겠네. 아, 소금이 어디 갔지? 가방도 찾아보세요. 거기 가방에는 없어요. 아, 잘했다. 나이스. 들어간다? 좋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마지막에 간할 때 넣어도 돼요? 짜면 물 더 넣는 거. 아싸. 아니, 안에 거 잔 거야, 안에 거. 안에 거 잔 거야? 좀 보이잖아. 그럼 더운데? 매시라서 보이잖아. 아, 그럼 더운데? 알겠어. 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조개 다 열린 거 보이시죠? 와, 이거 뭐야? 우리 국물 한번 떠먹어볼까요? 먹어봐요. 이게 모시 조개. 이게 그 비싼 거래요, 이게. 색깔 다르잖아요. 맞아. 색깔 노란색이죠? 완전 노란색이에요. 그죠? 먹어봐요, 한번. 이거 국물 한번 진짜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어. 이거 왜 뻘을 왜. 그거 아, 뻘 같이 먹어보려고. 그래, 바다 형 먹어야지. 아, 브리 한번 드셔. 아니, 먼저 먹어봐요. 맛있겠다. 아, 먹어봐요. 아니, 이렇게 불고 이렇게 아래로 봤는데 뻘이 보이더라고. 와. 진짜 뻘 안 씹혀요. 안 씹혀요? 안 씹혀요. 내가 더 맛있다. 오래 해가면서 오래. 계속 나오네. 아니야. 그거.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맛있네. 아, 맛있죠? 괜찮죠? 맛있네. 라면 넣을까요? 대등분 해서 넣어야겠다. 넣어요? 어, 넣어요, 넣어요. 넣으면 뻘 되돌릴 수 없는데 괜찮아요? 넣을게요. 이야. 와,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 라면 두 개 먹을, 이거 우리는 굶겠는데, 빙수님만 이거 드리고.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근데 제가 아직 안 나와도 돼요. 자, 그냥 비주얼만 대면을, 한번 보세요, 비주얼만. 치우고 빌려드릴게요. 아이고야. 와, 냄새 기가 막힌데? 와, 이거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 언제 먹어요? 아,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입고 있어요. 네. 3분? 2분? 2분? 네. 이제 이거 뚫으니까 저거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세요. 네. 이거 금방 볼까요? 이거 3초만 볶으면 돼가지고. 이게 이 동네의 그 엄청난 별미입니다. 이게 땅에서 나오는 건데. 네. 진짜 좋아요, 이게. 네. 이거 아침에 이거 작업하니 30분 걸렸어요. 고르느라. 근데 이거 오리지널을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빨리 넣어야 돼, 지금. 지금 여기 너무 달궈져가지고. 금방 됩니다, 이거. 1, 2. 어, 그러면 다 깨지 않을까요?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색깔 변했어. 뭐 이런 거야? 완성했어. 우와, 이거 괜찮은데,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 와. 야, 이거. 먹대. 어, 이거, 어, 좋은데? 아우. 이야. 이야, 비주얼 뭐야? 저거는 뭔지 아실 것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 그거예요. 저희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뭐예요 같아요? 그 벼 그 쌀. 어? 어제 그 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 먹어보면 아니야. 알아, 먹어보면. 일단 빙수님 앉으세요. 그 제. 여기. 야. 아,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야, 진짜. 사진 좀 한번 찍을게요. 아, 그럼요. 아유, 제 아침상 받아본 거 처음 나가지고. 아, 진짜로? 네. 라면. 와, 잘 나왔다. 아, 그래. 베트남 조개 라면.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거 왜 안 찍으세요? 예? 네? 벼볶음. 이것도 찍어주세요. 벼 아니잖아요. 맞아요, 벼볶음. 진짜로. 보여드릴까요? 저거요? 아유, 잘 안 먹는데 이런 거 우리. 못 먹는 거죠, 저희는. 근데 왜 줄무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게 원래 그 씨앗이 날 때 줄무늬가 맞아. 생기고 그게 퍼지면서 툭 튀어나오면서 안에서 열매가 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몰라요? 근데 번데기도 주름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에 탈피하고 나서 이제 성장할 때 주름이 펴지면서. 근데 왜 번데기 얘기를. 그 예를 들어가 번데기. 곤충 박사니까. 예를 들어가 번데기였고. 그죠? 맞아. 벼도 그래요. 우선은 라면 좀 먹다가. 네. 라면 좀 먹다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드셔보세요. 국물 좀 먼저 먹어보면 될까요? 네. 와, 이거 막네. 가라앉았어, 다. 와. 오, 좋아요. 괜찮아? 기적 안 하고 먹어. 저, 기미를 해주시네. 에? 아니. 아, 저기 다 먹어봤어. 야, 이거 진짜, 우와. 아, 진짜 맛있다. 오, 맑아. 우리가 한 거야? 이게? 어우,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는데? 매콤 칼칼이라 진짜. 아, 이거 면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여기 먹어봤어요? 응, 지금 먹었어요. 근데 되게 크리스피 같네. 짙게 먹었는데 지금. 와. 아니, 씹어봐요. 되게 크리스피해요, 크리스피. 괜찮네. 조개살 봐봐요. 맛있죠? 네, 맛있게 보여요. 아, 그래, 어차피 저게 다 천연 그거기 때문에. 모래도 영양분이니까. 아, 괜찮아요, 진짜. 다 뻘 먹고 사는 거죠, 뭐. 씨도 먹어봐요. 그냥 이걸 먹을까? 그거 맛있지. 근데 야, 면 진짜 맛있는데요? 네. 밥 먹을 것도 없어요? 있어요. 빨리 꺼내요. 네, 꺼낼까요? 아, 꺼내야겠대요. 아, 어쩔 수 없네. 대접해야 되니까. 뭐, 세 개 뭐 드실래요? PPL이에요? 아니. 이거 10분 걸리니까 빨리. 아, 지금 해놔야 돼요? 네? 당맞춰? 네. 오케이. 오, 신기하다, 이거 발열체. 하고. 바닥에 깔고. 오. 그거 물량, 그거 넣어가지고 두라고. 맞아. 이렇게 바로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열난다고 했으니까 네 닫아 빨리 닫아. 아우, 이거 캐비어보다 비싼 거네. 어휴, 이거 진짜 잠깐만, 이거 잘 떠야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말도 안 돼. 내가 번식. 와, 너무 맛있겠다.
자, 쭉 날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쭈루쭈루 날아서. 아니야. 아니야. 뭐 바로 먹으면 돼. 이거 먹고 몸속에서 뭐 자라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이미 한번 튀겨가지고 다 죽었. 아니. 수박씨 먹어서 이게 배에 들어가서 수박씨 나와요. 왜 몸통에 주머니가 있어요? 왜? 그래요? 몸통이 있다고? 왜 몸통이 있어요? 아, 자세히 안 봐봐가지고. 꽃 안에 있는 시방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방이요? 시방. 꽃 안에 시방도 시방? 이렇게 돼 있어. 시방? 시방? 시방. 시방? 어. 어? 어? 아유, 진짜 이거. 옆에 왜 이상한 게 붙어있어? 뭐가요? 그게 그거예요. 꽃이. 아, 화분, 화분. 꽃이. 화분. 꿀벌들이 다리 매달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꽃이랑 이런 데 다니면서 꽃가루를 모아서 화분이 나거든요. 야, 그 이게 옮겨 다니는 그런. 아, 조금씩 또. 아니. 꿀벌 되잖아요. 드세요. 밥 다 되겠어요. 맞아, 지금 다 됐네. 아, 이거 이제 저만 먹긴 좀 그래가지고. 아니, 조금만 누나 먹어 이렇게. 이렇게. 혼자 다 먹어야지. 제가 처음 오는 건 좀 무서워가지고. 어, 나 왜 녹색이 있냐? 화분 개뿔. 하나, 둘, 셋. 야연해. 바로 입. 초베르. 아, 잘못해. 아무. 어, 저 먹을게요. 아, 빨리. 먹으세요. 네. 네. 살짝 씹으면 톡 터져요. 오. 달달하네. 넣어서 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완전 살이잖아. 아이고, 먹을 줄 아네, 그거. 완전 살이라니까.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네,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나 저 허리 푸는 게. 해요? 아, 진짜 터진다. 완전 쌀알이죠, 이거. 그거 맛은 어때요? 무맛이에요? 아무 맛 안 나요? 먹는 거 맞죠? 먹는 거 맞아요? 개미할끼도 먹잖아, 이런 거. 응. 어? 삼켰어요? 개미 맛이죠. 개미니까. 어우, 많이 드셨네. 아니, 먹어도 돼요. 근데 진짜 먹어도 돼요. 왜냐면 진짜 에너지 원이에요. 아, 이봐요. 아. 뭘 알약처럼 넘겨. 근데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역하지. 이제 먹어야죠. 빨리 먹어. 아, 근데 이거 너무 뜨겁던데 조심해야 돼. 아, 여기 들어있네, 여기도. 뭘? 아, 그니까 쌀이라고 하니까. 아, 이걸 보는데 왜 소름이 돋지? 오. 저 우리 소스 바뀐 거 아니죠? 근데 원래 또 진짜 그런 알 같은 걸 먹어요? 원래 먹나? 안 먹죠? 원래 안 먹죠? 개미 먹어봤어요? 왜 먹어요? 치킨 피자 맛있는 게 많은데? 그게 살면서 한 못 해본 경험 한 거잖아요. 누가 개미를 잡았다 먹이겠어. 아니요. 아닌가 보다. 사실 우리도 괴로워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고생하셨을 텐데. 아, 진짜 힘들었어요. 저거 잡는데 하나하나 손으로 돌에 있는 거 막 매긴다고. 돌에 붙어 있어요? 돌이라. 동물들 그 막 그걸 섞어 있어. 에? 눈 장난. 눈 장난. 눈 아니고. 일단 뭐 하세요? 농계 좀 잡아서 진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죠? 먹을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농계 한 50마리 정도만 잡아가지고 또 맛있는 좀 특이한 거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 이제 주민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생으로 몸통 통째로 생으로 먹는데요. 집게 떼서, 집게 떼서 바로 생으로 먹는 거예요. 진짜로. 같이 갈래? 아니요. 시간 남았나? 같이 가시죠. 지금 가면 갈 수 있는데. 아니요, 시간 없어요. 집이 없는데, 거기. 선생님, 몇 시에 나가세요? 12시. 12시? 곧 나가네, 먹고 나가겠네. 아, 부럽다. 나와서 치킨 먹어줄까? 아, 나 치킨 먹어서 사진 보낼게요. 아, 보내지 마. 보내게, 사진 보낼게. 맥주도 같이. 맥주랑 같이 해서. 그러면은, 네. 곧 가시니까 치우시죠? 네. 아, 근데 아쉽다. 이따 농기 잡으러 가는 거 진짜 재밌을 텐데,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되게 안 아쉬워하네요, 지금. 빨리 나가서 치킨 피자 먹고 싶죠? 네. 다음에 오시면 또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이렇게 새 멤버라면. 아, 아마존이어도? 개미 막 먹어야 돼. 이제 산개미를 먹어야 돼. 톡톡 터지면서 입에서. 막 침 이렇게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막. 열심히 요리하고 있을게요. 안 오네, 이 사람. 아이고. 고생
고생 많았어요. 아유, 고생 많이 하세요. 아, 빡치네 갑자기. 그래, 저녁 시원 섭섭하네. 육지 가면 그 아이스 아메리칸가 뭔가 판다던디. 치킨도 거, 팔고. 그거 다 먹으려고. 거기들 좀 가져. 거기 다우스 레스 자우루스라고. 다우스 레스 자우루스? 아, 아. 그거 뭐예요? 불에 주는. 아이고, 현대어 쓰는구만. 아이고. 아, 사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가자. 네. 안 돼! 나도! 됐어? 안 돼! 너 혼자 가면 안 돼. 아유. 노래만 받으세요, 노래만. 아이고, 잘 있어요. 잘 뺑이 쳐. 닥쳐. 시즌2 때 봐요. 안 온다니까. 시즌 진짜가? 저거 봐, 뭐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안 왔다니까. 잘 있어요! 앉아. 네. 안녕! 안녕! 재밌었어! 그만아, 빨리 저 멀리 꺼져봐. 아, 진짜 같네. 부럽다. 진짜 부럽다. 약간 진짜 간 것 같아. 저녁한 것 같아. 응답! 아, 어제 피자랑 소주가 너무 땡기더라고. 무슨 개미알 같은 걸 먹여. 그래도 잘 있다 간다. 햇빛도 쐬고요. 텐트도 쳐가지고 잠도 자고요. 좋네요. 바로. 살까하러 가시죠. 아, 우리 마음이 없구나, 이제 또. 신경 다 썼어. 뭐 잡으신다고 그랬죠? 저희 뭐 농계잖아요, 농계. 농계가 다른 데서는 사실 보기 힘든데 여기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서 이 기회에 조금 많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계 잡고 나서는 이제 통발. 통발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망둥어, 장어, 낙지, 문어, 피문어, 쥐치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삼점 꽃게 막 다 들어가요. 막. 농계 잡고 이제 그걸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에이, 말이 필요가 있나? 네. 보여주면 되지. 네. 아, 이거 옷 입어야죠, 그거. 농계 잡으러 갑시다. 이거 스티로폼 타고 나갈까, 우리? 저거. 저 작은데? 큰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자! 저 집에 가서 목욕도 할 거고요. 아, 와라탕도 시켜 먹어야겠다. 아, 나 진짜 개미알 먹은 거 좀 씻어내야겠어, 소주로. 나 집에 간다! 잘 있어! 정들어, 헌터팡! 아니, 너무 시원하네요. 아, 정부님, 헌터팡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비록 제가 먼저 떠나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 먼저 전역합니다. 너에게 나 해질 농놀처럼 플라이어 그래! 문어, 낙지 뭐 다 잡힐 거예요. 농게 잡아서 먹죠. 에이, 말이 필요가 있나? 네. 보여주면 되지. 아, 잡았다, 이씨. 아, 애들이 눈치가 빨라졌네. 시작해요. 기회는 딱 한 번. 여기 한 줄에 끝낸다. 초된 기분인데요. 어, 뭐야? 백감인데, 백감! 아, 동중 무덤인가 봐, 여기. 잡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 진짜 힘들다. 사람이 생각보다 금방 탈진되는구나. 탈진이야, 라이진. 아, 어지러워, 갑자기. 아. 진짜 오늘 힘드네.